여러분은 방금 별일 호텔에 체크인 하셨습니다. 혹시난 침대에 누워 단잠을 청하고 색다른 인테리어를 감상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곳, 호텔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월가이고요. 현재 경희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려인 4세입니다. 올가 씨를 만난 곳은 서울의 한 대학교. 마침 오전 수업이 있다네요. 지금 외식 경영 수업을 들으러 호텔 경영 대학에 가는 중이에요. 올가 씨의 전공은 호텔 경영학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걸까요? 호텔이 그냥 일반적인 숙박 시설이 아니고 레스토랑 그리고 컨벤션 카지노 수영장까지도 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운영하고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STP 전략에 대해서 배웠죠. S는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을 분류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시장이 어딘가를 보는 게 S라고 하는 전략이었고 T는 뭐였죠? 전공 수업 시간에는 기본 마케팅 전략 같은 것도 학습하고 호텔에 손님이 오면 어떤 매뉴얼로 대처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올가 씨는 고려인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다슈켄트에서 2016년에 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처음에 일하러 한국에 가셨고 부모님이랑 연락할 때마다 저도 한국에 오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중학생 때 한국으로 이주를 했죠. 정착 과정에서 여러 장벽을 마주했는데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쉽진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똑같은데 조금 다른 언어를 쓰다 보니까 다르게 보는 시선이었어요. 다행히 대학에 진학한 후 귀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모국어도 같고 공부하는 분야도 같은 친구가 생겼죠. 너 초탈기잖아. 난 아직 익숙하지 않아. 외롭기도 하고. 고려인들은 지금 아직도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도 못하고 러시아에서도 러시아 사람도 아니고 중앙아시아에서도 외국인으로 보고 여기 역사적인 고향에 와도 외국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도 했고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인 한국인으로 최대한 도와주려고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청년에게는 꿈이 있는데요. 저는 호텔 그쪽으로 하고 싶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좋아해서 호텔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 여기로 입학했어요. 미래 자기 레스토랑 열고 싶었어. 원래는 성격이 좋았어. 그리고 활발하니까 나중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텔 자기 호텔도 열 수도 있고. 고마워.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기에 마음속 꿈이 무럭무럭 커져갑니다. 저는 최종 목표가 호텔 관련 업무 경험을 많이 쌓고 호텔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진 않는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호텔을 차리고 싶습니다. 오늘 올가 씨에겐 무척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요. 롤모델로 삼았던 선생님께 호텔 실무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올가야 안녕. 옷 잘 찾아왔네. 네. 정말 기대되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권진수 교수입니다. 저는 20년차 호텔리어고요.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50실 규모의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올가 씨는 호텔리어의 하루를 체험해 볼 건데요. 이곳은 교수님이 운영하는 호텔이고 여기는 이제 프론트 데스크. 우리 호텔은 지하 2층에 지상 14층, 총 100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어. 첫 실습은 프론트 데스크 업무입니다. 우리 경영론 시간에서 PMS 시스템 배웠지? 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전체적인 고객을 응대하고 호텔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야. 객실 사용 현황이 나오지. 그리고 제실 고객 잔여 객실 이런 사항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봐. 네. 그 객실 타입 영역에 약자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위에서부터 스탠다드 싱글, 그 다음에 스탠다드 더블, 스탠다드 더윈. 그래서 호텔은 약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 점유율 같은 경우는 occupancy라고 하고 객실의 평균 단가가 average daily rate라고 해서 ADR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은 호텔에서 근무를 하려면 체크하고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어. 고객이 우리 호텔에 처음 방문했을 때 15-5 룰이 있거든. 네. 이게 뭐냐 하면 고객과 15걸음 맞이했을 때 네. 아이 컨택을 하고 웃어주는 거야. 5걸음 안에 들어오면 say hello, hi, greeting 하는 거야. 우리가 고객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고 웃어준다는 것은 환대한다는 뜻이야. 15-5 룰, 배운 대로 연습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텔리어 지망생 매니저 박올가입니다. 훌륭하죠? 자, 이제 실전 상황인데요. Hello, welcome to hotel. How can I help you? I had a reservation for tonight. Let me check. Is your name Lada? Yes. This is your ke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ervice. Nice to meet you. Have a good time in our hotel. Thank you very much. 호텔 실무를 단계별로 배워나가는데요. 이제 객실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객실 체크인 하기 전에 우리가 하우스키핑이 제대로 됐는지 정비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 네. 한번 그 업무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체크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요. 우선 객실에 들어와서 키를 꽂고 전체적으로 우리 하우스키핑이 잘 됐는지 객실 정비가 잘 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침구는 청결한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세안용품과 욕실 청소 상태도 확인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랑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요.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확인하고 체크해야 돼서 네, 재미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네, 관심 있어요. 이제 우리 804호가 체크아웃 했거든? 네. 하우스키핑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객실을 직접 청소해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고객들이 분실물이 있는지 분실물 체크하는 것들이 중요해. 그래서 분실물이 있으면 리셉션에 우리가 이제 맡겨놔야 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베개 피와 이불 피를 교체를 하고 나머지 청소를 진행하고 나오면 돼.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합니다. 하우스키핑, 직접 해본 소감은요? 저도 손님이 편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어요. 자, 다음 실습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역인데요. 올가야, 이제 우리가 호텔의 백오피스 부분 중에 호텔의 심장과 같은 온수와 그다음에 난방을 공급하는 우리 기계실에 왔어.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저 큰 통들 보이지? 네. 저게 우리 전체 백객실에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통이고 앞에 보이는 시설은 전체 전기 발전기실이거든? 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호텔이라고 하면 밝고 좋은 인테리어만 있는 시설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백그라운드 시설을 하는 이런 시설들도 있어. 네, 처음 봐요. 복잡해요. 백오피스 부분은 사실은 고객들과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시설도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면 향후에 우리가 호텔을 경영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현장 실습을 마치고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올가 씨는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저는 다문화 학생이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난 오히려 조금 반대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다문화다원화 사회가 될 테고 만약에 올가 학생이 다른 외국에 방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 나라에 갔을 때 누가 한국어로 나를 반겨준다면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제공한다면 아주 친근한 마음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에서 오는 고객들을 올가 학생이 모국어로 우즈베키스탄어나 러시아어로 응대를 한다면 아마 진정한 환대가 될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강점으로 바꿔보는 그런 마인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방문하면 좋은 추억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호텔을 만들고 싶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오는 호텔이었으면 좋겠습니다.